안녕하세요. 마카오 한 달 살기 홀짝이입니다. 오늘은 호스트와 고객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카오 다니신 분들은 호스트하고 고객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객과 호스트는 상생이 관계인데, 더 좋을 수 없는 관계인데, 고객은 서비스를 받고 호스트는 실적을 쌓고, 예, 더 좋을 수 없는 관계인데 왜 호스트와 고객이 관계가 나빠지나. 예, 제가 보기에는 쌍방과실입니다. 고객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스위트를 달라고 하는데, 예, 스위트의 포인트 조건은 높습니다. 예약인데도 연장은 힘들어요. 예, 보통 디럭스룸이 뭐 30포인트, 40포인트에서 예약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스위트룸은 100포인트는 돼야 돼요. 엄청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위트를 요구했다가, 예, 오링이 됐어요. 아니면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연장을 요구해요. 호스트가 판단하는 거는, 프리룸을 판단하는 거는 포인트지 돈을 잃고 땄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장 불가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예, 내가 돈을 얼마나 잃었는데 돈 없으니까 연장도 안 해준다 하고 호스트를 욕을 하죠. 예, 이런 식으로 고객과 호스트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마카오에 가는 대부분이 갬블러들이 돈을 잃고 카지노를 어떻게 이겨요? 잃으니까 포인트는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고, 예, 연장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스위트가 아니라 디럭스를 받았으면은 그럴 일이 없었지. 연장을 왜 안 해줘? 좀만 해도 연장해주는데. 그죠? 호스트도 그래요. 처음 멤버십을 만들 때 고객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 한 프리룸을, 웰컴 프리룸을 2, 3일 정도 줬으면 좋겠다. 왜냐, 내 시드니가 10만 홍달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 그래? 하고 최상급이 방을 호스트가, 예, 푸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0만원짜리에 상당하는, 예, 스위트룸을 주는 거죠. 사이즈가 있구나. 뭐, 사이즈가, 한번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두고 보자 하고, 예, 스위트를 푸시하는 거죠. 근데 10만 달러라고 해도, 예, 하루 시드는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2, 3만 달러. 2, 3만 달러 가지고 뭐, 예, 100점 얻기도, 100점 올리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고객님, 이 방은 뭐, 좋은 방이라서, 예, 포인트를 그 정도 올리시면 방을 빼셔야 됩니다. 하면은, 예, 고객은 황당한 거죠. 예, 쌍방 과실이에요. 애초에, 예, 5성급 호텔, 디럭스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스위트룸을, 혼자 가면서 스위트룸을 요구하냐고. 마카오 한 달 살기 시청자분들은, 예, 프리룸을 예약을 하실 때 호스트한테 반드시 디럭스룸을 요구를 하세요. 예, 가장 낮은 등급이 디럭스룸도, 예, 5성급 디럭스입니다. 예, 그러면은 연장하거나 다음 예약 시에 호스트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생이 관계가 될 수 있죠. 오늘은 어떻게 호스트와 고객이 상생이 관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마카오 한 달 살기 홀짝이었습니다.